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으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만드는 기쁨. 기독교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내는 뭐라고 했죠? 퀸에 멋멋이 되게 하다. 왜요? 생명의 씨앗을 줬어요. 생명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무슨 뜻이 있다고 했죠? 넓다, 광대하다, 편리를 봐주다, 지혜를 주다, 독립시켜주다. 예수님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스스로 깨닫는 걸 좋아하는데 미련하니까 지배를 받는 거예요. 스스로 감동을 못 받아요. 왜요? 손해라고 생각하니까. 예물 드리는 거 손해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예물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아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저를 날마다 드려요. 여러분, 여신하고 결혼을 하면 여신의 몸무게만큼 금으로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나는 여신인, 여신, 당신, 헐신인 우리 사모님하고 결혼해서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제 몸뚱아리를 번제물로 태워서 드린다는 고백과 함께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그래도 안 죽고 또 살고 죽을까 하면 안 죽었어. 응? 여러분, 여신하고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라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없었어요. 성질 괄괄한 여자 만나서 봐. 아브라함이 너나 가라, 너나 가서 뒤져라 그랬을 거예요. 내가 여기 농사 질 테니까 네가 가서 정착해서 다 독립하고 그때 편지에 내가 갈게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와보다도 훨씬 성숙했어요. 사라는 나의 주여 내가 떠나가겠나이다. 여러분, 40만 넘어보세요. 남편을 이제 슬슬 밑에다 내려놓고 생각합니다. 한국적인 기독교 토착화로 가요. 거기다 유교, 불교 이런 거 다 섞어서. 그러니 권사님 웃는가 보니까 회개가 된 줄 믿습니다. 에. 그러다 보니까 복을 줄 수가 없지요. 복을 줄 수가. 아주 복을 훔쳐가려고 그래. 에? 헌금은 눈물만큼 하고 내용은 태평양만큼 써. 어? 그냥 주님 아시지요. 이렇게도 다 들어가요. 어떤 분 하나도 안 써. 응답받기를 원하지를 않아. 안 써. 에? 여러분, 연애 편지 쓸 때 백지수표 딱 보내면 어떡하죠? 아, 뭐라 보낸겨 이거? 뭐라 뭐라 막 뒤져보는 거예요. 뭐라 보낸겨 이게? 어디 내용이 어디가 있어? 어디가 있어? 응? 고백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현실입니다. 자, 만드는 기쁨. 만들다. 만들다라는 말은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포이에오라고 합니다. 포이에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을 약속하셨느니라. 남자는 부모를 떠나 한 아내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효자하고 살면 부인은 정신병이 와. 유교적인 효자와 기독교적인 효자는 다릅니다. 신앙적으로 독립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정신적으로 독립하고 그냥 부모님을 섬기는 거지 지배받는 게 아니에요. 지배받는 게. 신앙이 좋지 않은 어머니한테 지배받은 이가 아내는 아무것도 못해. 기독교 활동을 못해요. 기독교 활동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면 성경에만 있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진도 나갑니다. 만들다. 포이에요. 이 포이에요는 포이맨이라는 목사, 목자 예수일이 됐어요. 누가 만들어줘요? 예수님 우리의 목자님, 교회에 담임하는 우리의 목회자. 그죠? 목사, 목회자,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 듣습니까? 왜요? 갭이 있습니다. 괴리가. 좋은 말로 갭, 나쁜 말로 괴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저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근데 21일 밖에 신앙생활 안 했던 바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이 승리해준다 이 말씀을 믿고 그냥 순종한 줄 믿습니다. 순종은 어떤 분이 잘하느냐? 안 보이는 분들이. 시각장애인 분들은 순종을 참 잘하는데 멀쩡하신 분은 다 보고 안 보이네 안 보이네 이러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준비시키다, 행동에 옮기다. 만드는 것은 목사의 말을 들으면 준비가 시켜지고 어디가 다 준비가 다 시켜졌어요 벌써. 어? 행동에 옮기게 돼 있어요. 그럼 목사를 한번 봅시다. 에데르라고 합니다. 에데르. 구약에는 목자, 목사. 에데르란 말은 아다르, 사사기 5장 16절에 보면 사사기는 목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잡초를 뽑다. 잡초를 뽑아주다. 배열을 수정해주다. 배치를 교정해주다. 이게 목사입니다. 잡초는 뭐죠? 불신앙, 재성. 밭에 가면 곡식보다 뭐가 잘 자라죠? 잡초. 성경 공부 가르쳐준 것보다도 제가 훨씬 빨리 자라나요. 이거 가르쳐주면 저거 생각해가지고 방어해 벌써. 아, 제가 시골에서 살아가는데 정말로 제가 일을 못해. 우리 이신재 집사님 잘 알아. 어? 일을 못하는데 멋있긴 해. 그래도 이렇게 뿌리다 보면 멋있긴 하는데 그렇게 밭을 메고 가서 다음날 가보면 다 살았어. 그래가지고 속으로 이제 아, 이 긴 밭을 왜 아버지가 받았을까. 아, 나중에는 후회했어. 그거 작은아버지한테 뺏겨가지고. 네? 네. 전세계로 나가잖아 이거. 그 얼마나 기른지를 몰라 이게. 이 밭을 메려면 네? 시장 가는 사람이 다 물어봐. 아이고 저거 어머니들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불사. 그래도 한 번도 와서 우리 밭에 와서 풀은 매주지는 않아. 자기들게 혼잣말로 가는 거예요. 아주 불쌍하다고 허지를 말던지. 에? 아직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그 소리도 한두 번이지요. 달마다 해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기분 나쁜가. 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잡초는 나쁜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 벌써 이렇게 보면 알아요. 에? 말씀 넣어주면 뭐예요. 금방 튕겨져 나갈 건데. 그래서 배열을 정리해.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포기를 하고 다음에 하라고 그래도 그거를 주야장창 붙잡고 가요. 그러게 되니까 만들지를 못해요. 만들지를. 응? 잡초를 뽑아주는 것은 재성이죠. 가라 없다. 가라 없다. 정제하다. 가라앉히는 거예요.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죠?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맑은 물만 떠다 쓰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들으면 그거를 자기가 져서 확 져가지고 얼굴에 다 써져. 나는 불신앙이 많고 불평이 많고 하나도 행복하지 않고. 여러분 구정물 소를 주려면 막대기로 한번 져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와. 갯국지, 김치, 깍두기 가끔씩 보리 몇 알 나와. 에이? 소줄 것이 없어 보리가. 응? 우리 때는 가난해서. 자, 목자 한 가지 더 합니다. 라아 창세기 13장 8절
아브라함을 다스렸던 목자, 그지? 다스리다, 지배하다, 지키다, 인도하다, 양육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다스림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어요. 만들어내는 능력. 자, 그래서 이 포이에오란 말은 뭘로 번역됩니까? 생산력을 초래하다. 못 낳는 중에서 아이를 낳다. 열매를 맺다. 꽃이 피다. 산출하다. 혼인잔치 예배. 그죠? 만들 땐 예배에는 다 만들어주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기쁨은 6절에 하기로 하고요. 진도를 나갑니다. 이 시간에 만드는 기쁨을 많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결과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에? 순종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있으면 못합니다. 어둠의 권세. 지식이 들어가도 소용이 없어요. 에? 성경 지식이 들어가도. 5절에 보면 그러니까 결과 만들어진 기쁨은 결과에 대한 기쁨의 반대예요. 네?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목회자의 말, 예수님의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쁘면 그게 응답이야. 네? 얼굴이 빨개지면서 왜 나를 까느냐고 그러면 오늘 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네. 외한 나시 계속된 접두사, 그죠? 호시탐탐 계속 누리는 거예요. 조금 불평하면 어떻게 하죠? 엄청난 어둠의 권세를 데리고 들어와요. 그거 해결받으려면 목사가 한 달 기다려야 돼. 이번 주 나갔나 보면 안 나갔어. 벌써 음성, 혈색, 말. 왜냐면 착하면 누구 오면 다 오잖아요. 이게 이게 장점이자 약점이야. 아직 모르고 썩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 썩어지네 이게. 그렇다고 대질신문에도 뭐 현장이 나와야지. 마귀라는 명, 주인님 지가 마귀입니다 이러지 않아. 지가 마귀가 어디 있는데 이래. 에? 고집이라고 안고 개성이라고 그러지. 에? 에. 자, 5절 봅니다. 이제 만드는 기쁨은 뭐냐, 복음을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은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호티, 토, 유앙겔리온, 헤몬. 이것은 직역하면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이. 유앙겔리온은 명사 주격 중성 단수입니다. 유앙겔리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옮기면 환경이 복음으로 바뀌어요. 복음이 뭐죠? 안 되는 것이 되고, 금방 얘기한 것처럼 목사 말 들으니까 못나는 아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생겨요. 그런데 적적으로 나가요. 과학적으로, 분석적으로, 에? 산부인과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고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부 예배 시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에게 확신을 심겨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17장에 바리새인들이 왜 세금을 안 내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세금을 내면 인간으로 결정되고 세금을 안 내면 유대인인데 위법을 가하고, 그러니까 난청금한 교회에서 질문하는 사람들은 마귀예요. 에? 마귀야.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거에 넘어가겠어요? 야야, 동전 갖고 와봐라, 동전. 그래, 이게 뭐야? 데나리온
우리 집사님 뭐 만 달란트 천 달란트 그러는데 만 달란트 대 백 데나리온. 백 데나리온이요. 천 달란트 뭐 백 데나리 백 달란트면 큰 금액이죠. 에? 이게 사진이 누구 거냐? 그러니까 네로 황제 거요. 그러면 그쪽에다 세금 내고. 이건 누구냐? 하나님이요. 그럼 하나님한테 세금 내고. 세금을 몇 번 내라는 거예요? 두 번 내라는 거예요. 속았어요. 그들이 속았어. 예? 한 번 내려고 다 몇 번 내야 돼요? 두 번 내야 돼요. 두 번 내야 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야, 저 사람들이 세금 내라고 그러니까 너 반세겔 나 반세겔 내자. 가서 갈릴리 네가 아무 데나 가서 낚시질하면 그 물고기 15번째 아가미를 건지면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하지 않고 첫 번째 물고기를 잡으면 아가미를 잡으면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너구나하고 같이 내자. 이렇게 시켰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물고기가 날마다 돈 1세겔 입에다 넣어놓고 다녔으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그 말하자마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드라시 보면 그래요. 막 거짓말하다가 안 먹었다고 거짓말하다가 입을 아기 7살 먹은 예수님 아기가 정지시키니까 어떻게 먹었어 이런 거예요. 먹었어.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요. 어? 잡아떼지 말길 바랍니다. 아주 좀 잡아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그때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에? 면책은 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도 면책시켜줘요. 죄도. 어? 아, 나 1억 면책받았어. 여러분, 오늘 로마서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청년 예배 때. 에? 보상해준다, 경제 이런 것이 하나님인 내가 너한테 빚졌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빚지고 안 갚는 거 봤어요? 즉시 갚아줘요. 에? 에. 근데 정말 잡아보니까 어떻게 되죠? 열어보니까 한 세겔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벌써 목자와 목사에게 위임된 목자의 위임권이 순종하면 한 세겔이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에. 미우면 그냥 한 세겔이라고, 이쁘면 그냥 천 세겔, 만 세겔, 만 달란트라고 그러지. 안 줄 줄 믿고 아멘도 않는구나 아주. 지옥 갈지어다만 아니고 그냥 다 아멘 하세요. 에? 졸다가 그때만 아멘 하는 분이 있어 또. 에? 에. 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거듭나기 위해서 그 물고기를 잡고 어떻게 하죠? 이야, 이제 무조건 아멘 해야지. 그러다가 24장과 18장에 보면 갈릴리 호수를 가다가 빠져요. 갈릴리라는 것은 세상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어? 그 갈릴리 바다는 너무 바람이 세요. 가만 잔잔하다가 꽉 해오리 바람, 그것이 밤 3시에 불었네.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했는데 보니까 허부적허부적거리고 있는 거. 11명은 물 떠내고 한 명은 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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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어디 갔냐 막 이러고. 어? 여러분, 상황극으로 심리학으로 들어가면 참 웃겨요. 이게 성경 심리학으로 상황극으로 들어가면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에? 아이고 어머니 어느 그 제자 있고 공연이 뱉었네 어느 제자 있고 얼마나 많겠어요. 불평불만, 고난이 오면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은지 몰라요. 내가 공연이 헌신하고 다 이거 망해버렸네 그래요. 입이 방정이에요. 입이 방정. 저기서 보니까 아 우이령이 온다, 귀신이 온다 그래. 걱정하지 말라, 나니라. 그럼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그래요. 이제 왜요? 한 세겔 건져 먹었잖아. 에? 그분 말씀이 곧 뭐다? 2, 3초 만에 창조가 되잖아요. 배웠잖아요. 사람은 8시간, 우리가 필요한 건 2, 3초에 만들었다고. 미드라시에 제가 하면 거짓말이지만 미드라시잖아요. 응?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얼마나 만들어 놓고 주고 싶을 거야. 순종하면 줄 텐데, 아, 생긴 것도 거식인데 순종도 또 거식이요. 에?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을 해. 아, 여기 하나님이 꼼꼼할 거야, 안 줄 거야. 응?
그러니까 그래, 주시거든 나를 걸어가라 하소서. 그러니까 이리 오너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팍 가는 순간 0.1초 만에 그 갈릴리 바다를 아스팔트를 깔아서 물을 순식간에 굳게 만들어요.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가난을 축복으로 금방 만드는 줄 믿습니다. 아, 요거는 좋을 거예요, 여러분. 아주 솜사탕이야. 사명 감당하라면 노맨. 그 조복조복 베드로가 그 한세겔 그거를 보고 이제 옷도 벗지 않고 그냥 들어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를 걷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다가 그냥 빠진 거예요. 자, 그것이 뭐라고 오늘 보니까 유앙겔리온 복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목적. 그죠? 네? 여기서 유앙겔리온이 뭐다? 유앙겔리온은 뭘로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축격, 축격, 축격. 그러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다 복을 가져가는 거예요. 에?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주어가 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지켜요? 그냥 알고 가는 거예요. 알고. 중디 디포, 중간대 디포, 디포넌트. 아, 포기하는 거지. 아, 그래, 바울은 죽었고 나는 살아야 돼. 이게 이 죽게 주어의 역할은요. 암흑개가 암흑개 깨서, 그렇죠? 이 시간에 복음을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도라는 것이 정관사예요. 그 복음, 그 복음. 그러니까 문법으로 분해로 들어가면 정관사와 전치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네? 교회라는 전치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사명이라는 전치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배라는 전치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네? 사실 그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큰 소리 쳐요. 네?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지역방위 나오신 분이 육해공군 다 알아. 네? 갔다 오신 분 가만히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엔 디나메이 하교수 퓨니마. 그 다음에 플레로 프리아. 이런 뜻입니다. 능력 엔 디나미스. 엔 디나미스 명사 역격 여성 단수 보증해 주다. 이런 뜻이죠. 능력은 보증해 주다. 내가 무엇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보증해 줘요. 그래, 너 참 수고 많았다. 사역할 때 예수님 보증해. 그래, 내가 내 말을 신원해 줄게. 그래, 내 남편을 설득해 줄게. 내 남편은 흙이지. 내 남편은 거품이지. 언젠가는 될 줄 아는데 거품이 되는 거 봤어요? 안 됩니다. 시간 지나면 소멸됩니다. 그래서 능력, 그냥 보증이 되다. 역격은 뭐예요? 무엇을 받는 자리에 서게 하는 격조사. 능력. 능력이 뭐죠? 축복을 받는 자리, 은혜를 받는 자리, 기적을 받는 자리, 응답을 받는 자리. 이게 뭐예요? 엔 디나메. 엔이란 말은 전체사입니다. 에? 장소, 안에, 목적.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적 안에 들어가서 보증해주고, 장소 안에 들어가서 보증해주고, 밀접한 관계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보증해서 그 사람이 감동받아 나를 도와주게 만들어주고, 예? 가까운 관계로 만들어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감동을 주고, 예? 인간관계에 들어가서 N이란 말 인간관계거든요. 어떤 분 안 볼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어? 안 볼 사람처럼. 왜? 단어나 표현이나 표정이나 말이나 보면 뉘앙스가 다 와요. 어? 이거 화나고서 문자 오는 거다. 에? 야, 이거 정말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게 오는 거다. 이게 다 와요. 꺼놓고 안 받는 것도 와요. 에?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면 다 가르쳐줘요. 에?
예수님하고 비밀이 없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에? 저 미련해갖고 가르쳐주지 말았고 고난점 어디에 나오냐면 조금 이따 나와요. 에? 어디에 나오느냐, 본이 되느니라. 본이 되느니라. 이 본이 아무나 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에? 근데 지금 데살로니카는 중간에 껴있고 마게도냐는 북쪽에 있고 아가야는 남쪽에 있어. 근데 저 사람들은 이미 거듭난 사람인데 거기까지 소문이 나서 신앙이 좋다고 21일짜리가 어?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오래 다녔다고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 받으려고 앞자리에 앉으니까 피부파카카카 방언이 막 터져가지고 할렐루야. 옆에 있는 권사니까 다 보이는 거야. 막 그냥 에? 오래 다녔다고 여러분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21일짜리가 지금 본이 돼요 안 돼요? 북쪽의 마게도냐 사람하고 남쪽의 아가야 사람한테 본이 된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하면 뭐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마게도냐로 와가지고서 우리를 좀 가르쳐달라고 하잖아요. 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바랍니다. 아, 예수님이 안에 계신데 뭐가 걱정됩니까? 걱정은 죄가 들어가서. 죄는 뭐죠? 과정 없이 응답만 따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응? 본이 되는 게 나를 깨뜨리고 상처를 주고 구겨넣고 판구고 고난을 엄청 주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형상이 넣어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걸 본이란 소리예요. 에? 결과적인 접두사를 써서 결과가 조금 이따 설명이 나와요. 과정을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결과적인 접두사입니다. 기도라면 기도도 안 아무것도 안 해놓고 뭐 그냥 기도면 된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샤머니즘적인 기도. 응? 촛불 켜놓고 산속에서 하다가 판불만 나지. 에? 에. 자, 그래서 능력이란 말은 이제 역격은 뭐뭐에게 뭐뭐게라고 그랬죠. 무엇을 받는 자리에 서게 만들어. 에? 나쁜 곳에 있으면 저주받는 자리에, 좋은 곳에 있으면 축복받는 자리예요. 자리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자리라고. 에? 순종했으면 순종의 보상의 자리에, 불순종했으면 불순종의 보상의 자리에 앉지 왜 불평하느냐 이 말이죠. 성령 하교수 퓨니마, 그죠? 거룩한 바람을 분별하다, 그죠? 하교수 퓨니마. 아, 내가 그 혓바닥이 짧은 거 보니까 거룩하지 않은 바람이 들어왔구나, 그죠? 내가 채채채 터는 거 보니까 거룩하지 않는 망하는 바람이 들어왔구나. 에? 내가 다른 사람 가족들에게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어떤 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집에 가서 불 힘들다고 막 퍼대요. 에? 아, 그럼 봉사로지를 말든지. 그렇다고 또 다 봉사하면 안 돼요. 에?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하교스 퓨니마, 그죠? 퓨니마라고 기록은 때가 있고 하게오스라는 말은 거룩하다 이 말이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고 교회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고 그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에? 큰 확신, 큰 확신. 플레로보리아, 명사, 역격, 여성, 단성. 확신도 어떻게 되는 거죠? 하교수 퓨니마가 있는 사람들만 무엇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확신인데 큰 확신이에요. 고난이 와도 요동치질 않아요. 돈이 없어도 요동치질 않아요. 꾸지람을 받아도 요동치질 않아요. 왜?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거니까. 나를 위해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해준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때서부터 막 대적하는 말이 나와요. 대적하는 말이. 그러면 그러죠. 그럼 혼자 살아봐. 혼자 살아봐. 고생하면 다 고치게 돼 있어. 속으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냥 고생해봐. 그럼 고생해봐. 아주 10년 푹 썩어봐. 개꿀지 돼. 배추김치도 넘는 개꿀지. 서산의 고유 음식이 개꿀지예요. 푹 삶아서 게를 푹푹푹푹 쪄가지고 넣고 호박을 쭉쭉쭉쭉쭉 잘라서 넣고 배추를 쭉쭉쭉 잘라서. 그때 봤어. 우리 작은 어머니가 담는 거. 소금과
뭐죠? 새우젓과 그래서 조금 있다가 그냥 푹 삶아 먹은 거 개국지라고 그래요. 예? 예. 어떤 분이 또 올릴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자, 그래서 큰 확신이라는 게 뭐냐? 원형에 보면 영향력을 채우다. 온전히 채우다. 풍성해지다. 원만하다. 이제 큰 확신 있는 사람들은 모난 부분들이 없어요. 왜요? 영향력을 채우고 갔기 때문에. 영향력이 뭐라고 했죠? 임플랜트야. 별의 능력이 가슴에 스며들다. 17번 적었어도 또 잊어버려. 그래도 적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지가 들어오겠지. 에? 그러니까 나쁜 영향력을 받는 사람 말 들어보면 다 마귀 같은 별이 들어가가지고 지옥 간다고도 안 믿어요. 지옥 간다고도.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돌연사가 일어난다고도 하나도 안 놀라요. 나만 놀라지. 저러다가 죽을 텐데. 에? 심장은 가끔씩 뛰고 입술은 부풀레기가 일어나고 환상이 다 보이는데. 다 보이는데. 여러분, 주님하고 친밀한 사이 되면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다 가르쳐주는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난 안 친밀하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향력만큼 가르쳐주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풍성하니까 원만해요. 그냥 원만해. 이 사람 만나면 에? 헬라인 만나면 헬라인처럼, 유대인 만나면 유대인처럼, 가난한 자 만나면 가난한처럼, 부자 만나면 부자인 것처럼. 처세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해 나갑니다. 이게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6절, 많은 환난을 기쁨으로 이깁니다.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에? 자, 많은 환난을 기쁨으로 이겼어요. 무슨 기쁨으로 이겼어요? 목회자가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야. 에이, 그렇게면 안 되고. 아직 고생이 아직 안 와서 그래. 코밑까지 왔는데 숨쉬면 확 들어가는데 고세야 지금. 눈 깜짝할 2, 3년. 에이? 숨쉬면 여러분 금방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 담배 냄새 하니까 금방 들어가. 아, 이쪽으로 가면 저 사람이 담배 피고 이쪽에서도 그 아저씨가 또 피네. 아, 그러면 내가 목사지만 에이, 재까지 나와. 기랄은 안 나오고요. 아, 그럼 많은 확신을 기쁨으로 이긴다. 환란이란 말은 엔 들립세이 폴레라고. 많은 환란을 엔 들립세이 폴레. 엔는 전체 다 금방 설명했죠. 들립세이란 말 명사 역격 여성 단수. 이것도 돼요? 고난의 자리에, 역격은 고난의 자리로 가는 거. 자리로. 자, 자리로 갔어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이겨요. 주의 종의 말의 처방에 불신앙의 잡초를 뽑고 순종해서 이겨요. 믿기 바랍니다. 목사는 이런 역할이 있어요. 암 4기에 걸린 사람 처방하는 유명한 의사. 그럼 미국이라도 수술을 가요, 안 가요? 그렇죠. 근데 안 와. 자기가 어떻게 해결한대요? 에? 암 걸린 사람들 보면요. 첫째, 의심이 많아요. 잘못 진찰한 걸 거야, 이래. 첫째. 에? 자기 속에는 암이 지금 4기가 있는데, 다른 병원에 가봐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 저는 과학이 발달했는데, 잘못 진단할 리가 있어요? 없습니다. 피검사, 인체검사, 엑스레이, MRI, 자기복명 다 그렇죠. 지금 조직검사. 에? 신앙의 암을 이 시간에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역격이야. 원형에 보니까 들립십스입니다. 들립십스. 여기 많은 환난을 기쁨으로 이김, 이것은 뭐냐면 직역하면 많은 역경이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많은 역경 가운데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런 뜻이에요. 들립시스는 들립보라는 어근의 소리도 씁니다.
좁아서 한정되다, 압박당하다, 적대감을 가지고 대하다, 고통, 곤고, 고난의 숫자가 많다. 한 가지 고통이 아니라 병 걸린 것도 힘들은데 경제적인 것도 있고 자식도 병 걸리고 둘째 자식 사업도 안 되고 많은 환란 가운데, 그죠? 엔 들립세이 볼레, 엔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장소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고난 환란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그 21일밖에 되지 않은 분들이 뭐를 가지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되는 거죠? 순종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쁨을 지금 만들어내는 거예요. 잡초를 뽑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라는 잡초를 뽑는 거예요. 그죠? 걱정과 근심은 죄의 열매입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탁 근심과 걱정이 30배, 60배, 100바로 탁 나타나서 아주 좁은 골목에서 나를 딱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요구하고 기도합시다. 환란으로 기쁨으로 섬기느냐. 기쁨으로라는 말은 메타카리스. 메타라는 말은 전치사 소유격입니다. 관계. 뭣뭣으로, 뭣뭣을 가지고. 그렇죠? 카리스라는 말은 명사 소유격. 여성 단수. 소유격이 뭐라고 했죠? 소유격은 누가 주어를 소유하는지, 누가 주어를 소유하냐. 여기서 예수님 나오면 예수님을 소유하고, 축복 나오면 축복을 소유하고, 기적 나오면 기적을 소유하고, 에? 오늘 보면 기쁨이면 기쁨을 소유하고, 그죠? 뭐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고난의 숫자가 많은 가운데, 그죠? 여러분, 21일 된 성도들이 이걸 지킬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순수하니까 지키는 거예요. 왜? 왜 지켰다고 그러죠? 노예니까. 노예니까. 초대교회 때는 맥시멈이 50명이었습니다. 이것도 시험 봅니다. 어디가 그런 게 나오는데, 어디 그런 거 그냥 그런 게 있어. 그냥. 예, 배경에 보면. 그러면 귀족들이 들어가는 곳이 9명이 들어갑니다. 아주 밥도 먹고 이렇게 누워서 자고 아주 지금보다도 더 좋은 의자가 있었어요. 침대. 누우면 침대, 앉으면 의자, 이런 게 있어요. 에? 거기에 종들이 또 다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막 이런 거예요. 에? 그리고 대청과 같은 넓은 공간, 종이 예배 드리는 곳. 고대고대 모여가지고. 그런데 주인이 말 안 듣는다고 나를 내일 판대요. 소문이 그려. 야, 내일도 판다. 이렇게 종한테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종노예는 그냥 강아지한테 그래요. 야, 강아지야, 너 불쌍한데 내일 팔 거야, 이래요? 그러는 사람도 있겠지만 통보하지 않고 팔아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함께 지하실이라도 거처에서 모여서 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들이 전도 잘 되겠어요? 노예들이 전도 잘 되겠어요? 노예들이 말을 훨씬 잘 들어요. 애들이 배 나오고 뜨뜻해 보세요. 니나 가서 예배 드려봐라. 에? 난 소크라테스한테 너 자신을 알라, 이거 공부하러 갈란다. 히란 문화가 용성하게 발전했을 때가 소크라테스였으니까요. 헬라 문화가. 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사모가 되어지고 천국 가고 우리 가족이 같이 가고. 아까 14살 먹은 교회 방송국에서 들었잖아요. 가면 형을 만나고 누나를 만나고. 그 소망 하나 렌즈 눈을 바꿔 꼈더니 햇빛도 감사한 거예요. 햇빛도. 비도 또 감사해요. 네? 불평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불평이고 감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감사해요. 네? 어저께 보니까 감사해서 32살 먹은 청년이 머리가 요새 무슨 문화 콘텐츠 가지고 대통령 괴롭힌 분 있죠? 그분 벗으니까 그냥 여기까지가 머리가 없어. 에?
가발 쓰고 나오는데 청년 같은데 이거 벗겨지니까 또 최순실 그 양반처럼 대역 썼냐고 그러는데 대역이 아니라더라고요. 그런데 32살 먹은 총각이 가발을 연구하다 보니까 가발을 개발하는 무슨 점장이 돼가지고 부자가 됐대요. 에? 여러분 약점을 단점을 강점으로 바꿔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노예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재밌겠어요 안 재밌겠어요? 재밌는 거를 초월해서 생명이 된 거죠. 생명이. 응? 암 진단 받아가지고 사기 걸려가지고 처방이 있다면 이 처방에서 이 약 먹으면 낫는다는데 뭐 졸아요? 응? 그렇지 않잖아요. 응? 최고 무서운 병이 암이라서 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최고 무서운 병이 불신이에요. 안 믿는 거.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렇게 해도 안 믿어요. 믿는 건 연결되다 최선을 다 애쓰고 힘쓰다 잘 보이려고 노력이다 그리고 너나 잘 보여 그러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메타는 전체다 소유격 그 다음에 카리스란 말은 명사 소유격 여성 단수 기쁨은 무슨 형이에요? 여성형 그래도 막 속을 참는 것이 잘하는 것이 여성이에요. 에?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냥 그죠? 에? 그러잖아요. 머리라도 팔아서 너 가르칠 테니 공부하거라. 내가 머리라도 깎아서 너 가르칠 테니 공부하거라. 이것이 어머니의 속성이에요. 요새는 안 그런지도 몰라 죽이는 사람도 많으니까 에? 하늘에서 떨어뜨리고 죽나 죽나 깨구리처럼 이렇게 허는 잔인한 엄마들도 있잖아요. 25살 한참 공부할 나이. 아 청소년 상담은 제가 딱인데 자 그래서 이 카리스라는 말은 뭐냐 카이로라는 어머니가 해주셨어요. 성공 번영 형통을 믿다. 지금은 없어. 그런데 성공 번영 형통을 내가 믿는 거예요. 에? 그래서 그 처방을 이루려고 힘쓰고 애쓰고 체면 같은 거 다 머리 깎고 풀르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기쁨. 왜? 메타는 뭐라고 했죠? 그분 오다 내려준 그 목회자 그 오다 내려준 그 사람에게 비율을 맞추고 가진 아양을 떨고 웃으라면 웃고 막 이렇게 나가는 게 뭐예요? 만드는 기쁨이에요. 만드는 기쁨. 응?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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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였디야. 응? 그러니까 성공, succeed, success, 아래로 내려가다. 막 아래로 휘포, 노예. 노예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한테 감정을 숨기고 말하겠습니까? 너 다음 주에 팔 거야. 집사님. 그럼 이제 고난에 팔려간대요. 집사님 생명의 짧은 거로 팔려간대요. 잘 먹어. 아무렇게나 먹어서 집사님은 70세도 못 산대. 하나님 말씀 잘 잡수시고 육신적인 말씀 잘 들으시고 음식을 잘 골고루 잘 잡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공 번영 형통을 믿어야만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비율을 맞추려고 그러고 바짝 엎드리고 그 사람 소원 어느 대로 들어주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소유격이 되어서 축복이 소유가 되어지고 능력이 소유가 되어지고 기쁨이 소유가 되어져서 성공으로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기쁨이 돌아가는데 환란이라는 거 그죠? 기쁨이 뭐죠? 예수님이 주신 자신감. 저거 안 죽어. 저거 안 망해. 에? 저거 상관이 없어. 이렇게 가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가 물어보고 지가 대답하는데 에? 아, 남이 했다면 서운 없지만 아 괜찮아 괜찮아 알 수 있다는 말이 무엇이냐. 아 펜싱선수 보세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 막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에? 그거로 광고 찍었잖아요. 할렐루야. 응? 자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솟아나는 감동. 응? 믿음으로부터 솟아나는 감동. 이야, 나도 되게 있구나. 속으로 여러분, 이야, 나도 되게 있구나. 한번 시작. 이야, 나도 되게 있구나. 할렐루야. 응? 은혜의 처방,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법, 은혜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부터 솟아나는 감동. 가슴이 톡톡톡톡톡 거리며 눈물이 톡톡톡톡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나는 안질까? 성찬식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본받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에? 강의 설교 이래서 좋아요. 딱 끊어도 돼요. 다음에 하니까. 예? 원래 이벤트 말씀이 본받는 건데, 에? 고난에 구겨놓고, 질병에 구겨놓고, 환경에 구겨놓고, 막 부부 사이에 막 뒤틀려서 구겨놓고, 이게 본받는 거예요. 에? 그 고민하다가 주 예수를 본받는 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본 21일밖에 성경 공부 안 한 우리 종들이 날마다 나가서 성경 공부 했겠어요? 첫 주, 둘째 주, 그것도 빼먹은 사람 두 번째 주밖에 못 나가고 첫 번째 주밖에 못 나갔을 거예요. 종 주제에 날마다 어디게 또박또박 가겠어요? 에? 우리 회사도 나고 가지 말라고 무조건 뭐 안 가잖아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만주에 만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님한테 이 시간에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권고합니다. 언제부턴가 화려한 화술로 마련하고 기도는 하는데 가슴이 뻥 뚫려서 종고를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고 기쁨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걱정으로 나타나니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3주 동안 설립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한다는 그 교회는 이렇게 승리를 하는데 주여 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만드는 기쁨을 주옵소서, 죄종의 처방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잡초를 뽑아 주옵소서. 시간에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다가 다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